네, 지난 주말 사이에 나왔던 글로벌 뉴스 네 가지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. 지난 금요일장에서 뉴욕 증시에서는 크루즈주가 일제히 하락세를 보였습니다. CDC 측에서 새로운 지침을 발표를 했기 때문인데요. 이 백신 접종의 여부와 관계없이 크루즈 여행을 자제해야 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. 이 여행 경보도 마찬가지로 최고 단계까지 격상을 했습니다. 이 코로나19에서 발생한 수십 척의 유람선을 현재 조사 중이다라는 발표도 함께 있었습니다. 예방 접종과 관계없이 출발 전에는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한다라고 발표를 하면서요. 이 노르웨지안 크루즈라인 같은 경우에는 1%가 넘게 빠졌고 카니발도 마찬가지로 주가가 2% 넘게 하락하면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. 네, 두 번째 뉴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영국 측에서는 화이자에 먹는 코로나19 치료제를 승인했습니다. 팍스로비드를 승인을 한 건데요. 이 팍스로비드는 바이러스가 체내에서 복제되는 것을 방해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. 효능이 89%까지 보인다고 하는데요. 이미 영국 측에서는 팍스로비드에 대해서 200여만 분량을 주문해둔 상태입니다. 이와 함께 백신주가 일제 하락세를 나타냈음에도 불구하고 화이자의 주가는 1% 넘게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. 네, 그리고 세 번째 뉴스입니다. SK바이오사이언스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 뉴스에 꼭 집중을 해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. 노바백스가 미국 FDA에 백신 긴급 사용에 대해서 신청을 다시 한번 연기했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. 2022년 1분기까지 연기를 하겠다라고 노바백스가 직접 발표를 했습니다. 이에 대해서 CNBC 측에서는 SK바이오사이언스와 이 제조 계약 연장 이후에 주가는 꾸준히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다라고 평가를 했고요. 이러한 소식과 함께 주가가 지난 금요일장에서는 7%가 넘게 빠지면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. 네, 그리고 마지막 뉴스입니다. 약 5시간 전쯤에 테슬라의 차량 인도량이 발표가 됐습니다. 컨센서스를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. 2021년 4분기의 인도량은 30만 8,600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연간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93만 6,172대의 차량을 인도했다고 합니다. 2020년 대비했을 때 무려 87% 넘게 증가한 수치입니다. 앞서서 일론 머스크는 향후 9년간 자동차의 판매량을 연간 2천만 대까지 늘릴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발언을 이어가기도 했습니다. 네, 지금까지 네 가지 뉴스 살펴보고 왔습니다.